일부 시중은행에서 수상한 외환거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그 규모가 4조 원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인데요.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환전된 뒤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시기상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거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수상적은 외화 송금은 우리은행 1조 6천억 원과 신한은행 2조 5천억 원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것보다 1조 6천억 원이 많습니다. 송금한 업체도 8곳에서 22곳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됐고 이후 회사 대표 등을 거쳐 무역업체로 합쳐진 뒤에 홍콩과 일본, 미국, 중국에 있는 현지 회사로 송금됐습니다. 연루된 송금업체는 신생여행업체나 귀금속업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및 송금 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의 거래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세력이 해킹한 코인을 국내에서 환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으로 조사를 확대해 모두 7조 원대 외화 거래를 살펴보는 중이어서 다른 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거래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